안녕하세요, 드마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하셨던 그 잔티젠 다이어트 약한 달차 후기를 가지고 왔어요. 제가 총네 통을 구매를 했었는데 지금 한 통은 다 비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통을 새롭게 이렇게 개봉해서 먹고 있는데 우선 후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식습관이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냐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. 운동은 하나도 안 했고요. 왜냐면 운동을 할 생각으로 저걸 산건 아니기 때문에. 그리고 식습관도 마찬가지로 살을 빼고 싶지만 먹을 건 먹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걸 먹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. 그런데 이제 그 후의 변화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게 한 달이나 되다 보니까 제가 뭔가 잊어먹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메모장에 다 적어놨어요. 1월 25일 날 이거를 복용을 시작을 했죠. 그래서 1월 26일 저녁에 이제 먹고 자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1kg가 빠져 있었어요.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요. 뭔가 갑자기 1kg가 훅 빠진 거예요. 안 먹은 게 아닌데. 근데 뭔가 살짝 배가 살짝 이렇게 볼록 볼록볼록한 옆구리가 이렇게 볼록한 느낌 있잖아요.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살짝 이거는 살도 아니고 붓기다라고 조금 우길 수 있는 그런 살들이 사라졌고요. 그리고 1월 29일 전체적인 몸 붓기가 빠진 느낌이고 평소랑 같은 양을 먹는데 계속 배가 고픔. 그렇다고 더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참는 중. 네. 이제 제가 하루 세 끼를 먹잖아요? 세 끼를 먹는데, 이게 세 끼를 먹는데도 계속 배가 고픈 거예요. 근데 이게 먹고 나서부터 쭉. 그리고 나서 1월 30일, 0.5가 더 빠짐. 이게 0.5가 더 빠진 게총 1.5kg. 그러니까 1kg가 빠졌었고, 그 다음에 0.5kg가 또 빠진 거예요. 그래서 1.5kg가 5일 만에 빠집니다. 제가 조금 고민이었던, 막 그렇게 크게 다이어트를 생각할 필요까진 없는데, 좀 생각하게 만들었던 게, 바로 요 옆구리살? 여기, 요 부분에 살 있잖아요. 여자분들 보통 속옷 입으면은 그쪽에 이렇게 살짝 볼록한 그 부분. 근데 저는 이 양쪽이 너무 다르더라고요. 양쪽이 어떻게 다르냐면, 한쪽은 판판해요. 근데 한쪽이, 이렇게 올록 올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자세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막 삐딱하고 이러면은 한쪽으로만 살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다이어트를 하긴 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걸 먹고 나서 5일째 되니까 이게 사라진 거예요. 제가 일주일 차에는 정말 보는 사람마다 이걸 다 추천을 했어요. 정말 이거 너무 괜찮다고. 근데 이제 또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겠죠. 1월 31일. 예, 부작용인지 모르겠는데 먹는 날부터 자꾸 자는데 중간에 여러 번 깸. 아마 왠지 이게 부작용인 듯 짜증나라고 써 있습니다. 정말 이때는 많이 짜증났어요. 수면 시간이 줄지는 않음.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 잠에 못 듦. 다 자고 일어나면 피곤함을 느끼는 건 아닌데 살짝 몽롱함이 있는 듯. 수면 습관이 워낙 안 좋아서 정확하진 않지만 우선 복용 후쭉 이런 상태라고 적어놨는데요. 원래 이제 저는 아침에 자고 저녁에 좀 오후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요. 그래서 불규칙한 수면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며칠째 제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. 이게 저는 불면증이 없는 사람이거든요.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잠을 자는 사람인데 막 하루에 2시간 자고 3시간 자고 이렇게 깨 중간에 깨고 이러니까 저는 저한테는 처음 겪는 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우선 이렇게 적었어요. 그다음 2월 1일이에요. 전날 2시간 자고 깨서 거의 기절하다시피 잠들었는데도 6시간밖에 못 자고 일어남. 피곤해서 눈은 못 뜨겠는데 정신이 멀쩡한 건 아닌데 잠을 못 잠. 잠을 다시 못 잤어요. 이게 저 같은 경우 6시간을 자고 일어나면 멀미가 나요. 좀덜 자가지고. 그래서 다시 이제 잠을 좀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. 그래서 잠이 안 와요.
이게 불면증인가 싶은, 아무튼 이런 불면증스러운 걸 처음 경험을 해봤거든요.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배가 고프면 잠을 잘못 자는 타입인데, 이게 계속 배고픔이 상태가 지속이 되니까 그래서 못 잤다고 적어놨어요. 그리고 나서 저녁에 몸무게가 다시 늘었습니다. 1kg. 그다음 2월 2일 몸무게 변화는 없지만 첫날보다 어쨌든 훨씬 슬림해짐. 그치만 밥을 못 먹었을 때 미식거림과 두통이 생김. 헛구역질함. 물토했음. 잠시 중단해야 할 듯. 이때가 정말 절정이었던 것 같아요. 이때가 거의 일주일 정도 된 날인데, 확실히, 아니, 이때 복근이 생겼어요, 여러분. 살이 그냥 아예 싹 빠져가지고, 이렇게 된 거예요. 이렇게가 아니라, 이렇게. 허리가. 그래가지고, 되게 만족스럽긴 한데, 잠도 못 자고, 저는 이제 잠못 자고 밥을 못 먹으면 속이 미식거리고 두통이 와요. 근데 그 증상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. 그래서, 밥을 안 먹는 것도 아니고, 잠을 어쨌든 안 자는 것도 아닌데, 그런 증상을 겪는다는 거에 저좀 많이 힘들었거든요. 그래서 그 다음날, 2월 3일날, 하루 안 먹었어요. 그랬더니, 바로 잠잘 잠. 근데 이날 먹은 것들이 좀 많거든요. 이날 저녁에 먹은 것만 적은 거예요. 저녁에 김치만두 2인분, 갈비만두 1인분, 사이다. 소한 마리 또 먹으러 가서 사이다랑 맥주랑 마시고, 불닭볶음면을 PC방에 가서 불닭볶음면이랑 치킨 너겟 그리고 사이다랑 오징어까지 저녁에만 먹은 거예요. 근데 보통 이 정도 먹으면은 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, 물론. 근데 배가 안 나와요, 신기하게. 그리고 화장실을 좀잘 가는 듯이라고 적어놨네요. 이게 어쨌든 저는 먹으면은 운동을 안 해서 복근이 없기 때문에 복근이 없으면 이제 배가 이렇게 먹는 대로 바로 나오거든요. 근데 마치 운동을 했을 때 복근이 있으면은 그걸 잡아줘가지고 배가 잘안 나오는 느낌으로 배가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역시 효과가 좋네 생각을 했죠. 그리고 2월 4일부터 다시 약을 먹기를 시작했어요. 근데 그때부터는 한번 이제 좀 멈췄다가 먹으니까 뭐 내성이 생긴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잠도 잘 자고요. 배가 고픈 느낌도 안 들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 몸무게가 차차차차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서 원래 시작하기 전보다 1kg가 더 쪘어요. 결론은 그거예요. 1kg가 더 쪘어요. 근데 어떤 변화가 있냐면 그 전에 살짝 이렇게 좀 두툼했던 요 살들이 살짝 미묘하게 정리가 된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아마 저는 원래 이렇게 약을 꾸준히 먹지 못하는 편인데 이거는 그래도 한두 달차까지는 좀 계속 더 먹어보려고 합니다. 약을 먹으면서 약을 믿고 제가 더 먹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. 운동도 안 하면서. 그래서 두달 차에는 식단을 좀 조절을 하면서 이거를 먹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. 크게 도움이 된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